이런 싸움은 오랜만이군. 반갑네. 유니온 신서울지부 지부장 데이비드 리야. 응? 무슨 일이라도 있나? 형, 저기 있는 김도인이라는 친구가 테러 조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왔어. 그러니까 베리타 여단이라고? 김도윤이라는 자가 분명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 혹시나 했는데 역시 베리타 여단이었나. 설마 아직도 이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줄이야. 알고 있는 눈치군. 나한테도 가르쳐주지 그래. 솔직히 자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군. 차원 전쟁 이후 동유럽 방면의 정세는 매우 불안정했네. 그리고 그 불안한 정세 속에서 수많은 테러 단체가 출현했지. 이에 유니온은 클러저로 구성된 대테러 부대를 창설하고 이들 테러 단체들을 진압하고 무력화시켰지. 그때 그 대테러 부대의 관리요원을 맡았던 게 바로 나였네. 전쟁이 끝나고 뭐라고 지내나 했더니 꽤나 고생이 많았겠군. 그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테러 단체에 미움을 사기도 했지. 특히 베리타 여단은 나를 원수 보듯 하고 있을 거야. 동유럽 최악의 테러 단체였던 그들을 나와 내 지위를 따르는 클로저들이 거의 괴멸시키다시피 했으니까. 만일 지금 공항을 습격해온 자들이 진짜 베리타 여단이라면 저들의 목적은 나에 대한 복수일지도 모르겠군. 목적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지금 전에스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뿐이지. 맞는 말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테러리스트들을 용서하거나 그들과 타협할 생각이 없네. 인질들을 구출하고 적들을 무력화시킨다. 이것이 이번 우리의 방침이네. 우선은 자네가 테러리스트들의 주의를 끌어주게. 그러면 그 사이에 송은이 경전과 특경대 인력이 인질 구출을 시도할 거야. 그러면 이 길로 공항 외부에 나가서 적들의 주의를 끌어주게. 나는 언제나 자네의 편이네. 이런 싸움은 오랜만이군.